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무슨 콩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콩. 아, 얼마예요? 이렇게 만 원 콩. 만 원? 이거 한 자루 3만 원. 제 물건 좀. 작은 거. 강낭콩? 아, 이 한 자루에 만 원이에요? 3만 원. 만 원에 누가 농사 줘서 팔아, 그걸. 아, 아 이게 만 원. 안 깐 것도 만 원. 아, 이게 안 깐 거 만 원이요? 강낭콩. 아. 보통 밥에 넣어 먹죠? 다 밥에 넣어 먹어요. 다 밥에. 아.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오늘은 싸졌어. 옛날 35,000원, 4만원 했잖아. 아, 그럼 이게 좀 내린 거예요? 엄청 많이 싸서 그러지. 아, 얘는 5,000원씩 없어. 얘가 5,000원, 얘는 만원. 이걸로? 네, 만원. 콩이 맛있는 콩이에요? 저기 냉동실에 넣었다가 따서 냉동에 넣어놓고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가 많아? 내년 이맘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쯤 먹으면 또 안 먹어져. 이 삶아서 넣나요? 아니, 그냥 생으로 가서. 떼갖고. 가서 그냥 넣어. 씻지도 말고. 그냥, 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넣으라고요? 그냥 물기 빼갖고 넣는데. 나는 그냥. 그래다가. 아, 호랑이가. 우리는 강낭콩은 안 먹어. 강낭콩은 낫지. 아니야, 아니야. 걔는 밤 씹어 먹는 것 같아. 아, 호랑이 콩은요? 어. 아, 얘는 2만원. 3만원. 계산 5일장 둘러보면서 호랑이 콩과 강낭콩 가격도 물어보고 사왔어요. 호랑이 콩은 호랑이 같은 진한 검은색의 고유한 콩으로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 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남동부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콩으로 여러 가지 효능도 있고 갱년기에 도움되며 관절염에 좋다고 하네요. 아, 반대로다. 짜잔. 한 줄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5개. 5개. 끼요. 오, 6개야? 응. 오,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지? 오. 엄청 많지. 호랑이 콩은 6월 제철에 나오는 콩으로 지금부터 7월까지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한 망에 4kg이며 가격대는 3만 원으로 깡콩은 한 바구니 만 원이라고 해요. 호랑이 콩 까서도 팔지만 아이들과 같이 까면서 소소하게 즐거움도 누리고 식재료에 대한 친근함이 생기기 위해 껍질째 구매했어요. 까는 방법으로 호랑이 콩을 잡고 살짝 비틀어주거나 가운데를 벌리면 벌려서 까기가 수월합니다. 호랑이 콩 사면서 보관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냉장 보관 시 냉장고에 채소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냉동 보관 시 호랑이 콩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세척하지 않은 콩을 냉동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담고 3개월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강낭콩은 호랑이콩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두 가지 같이 사다 보니 저절로 비교가 되네요. 강낭콩도 호랑이콩과 동일하게 까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미니 지퍼백에 호랑이콩과 강낭콩을 같이 소분합니다. 소분한 호랑이콩과 강낭콩을 빠르게 먹을 세 봉지는 냉장고에, 그 외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호랑이콩으로 밥을 지을 건데요. 평소 밥 짓는 밥에 호랑이콩 한 줌 넣고 맛있는 콩밥을 지어요. 콩 맛이 어땠어? 아무것도 안 나는데 고구마 섞음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파맹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